네, 유희열 없는 스케치북. 아, 네, 맞아요. 네. 혹시 오늘 소재가 뭔지 주셨나요? 소재? 소재? 인터뷰 아니에요? 뭐예요? 다른 거예요? 인터뷰인데요. 네, 뭐 뽑는다고 했는데. 네, 오늘 뽑기 촉감 인터뷰를 할 거예요.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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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 그거 진짜 못하는데? 아, 나 진짜로 못하겠... 아... 와, 대박.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 이거 한 번도 손 넣어본 적 없어요. 제가 네버랜드 1기거든요. 아, 그래요? 어머. 전부 소연 씨가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해볼까요? 네, 어디 가보고 싶으신 곳 있으세요? 저는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이런 데. 뿅! 아! 아, 어떡해. 뭐, 좋아하는 거 뭐 있지, 내가? 내가 좋아하는 거? 아, 어떡해. 못할 것 같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어? 어, 뭐, 어떡해. 아, 뭐야. 왕관. 어, 이거 뜯으면 돼요? 아, 후보곡들은? 어떤 곡이 있었나요? 제가 이번에 되게 좀 신나는 곡들을 이제 후보곡들로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있지 분들의 마피아라는 곡도 이제 후보곡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난리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고 갈까요? 아, 뭐 이 정도면은 뭐 귀여워. 두 개 있어요. 아, 귀엽다. 2022년에는 야채를 먹을 계획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고요. 한 2030년? 그쯤 있어요. 건강 조금 생각할 때 2022년까지는 아직은 좀 건강한 것 같아요. 뭐 멀었으니까 네, 준비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진짜 30년에 나오면 준비해주시면 진짜 야채 먹방 한번 가겠습니다. 그때도 그러면은 You Here 없는 스케치북에서 유스케엑스 뮤지션 with you 선곡 기준은 저는 이번에 난리나라는 곡을 선곡을 했잖아요. 사실 제가 유스케 저번에 이제 혼자 나왔을 때 라이언을 했었는데 그게 되게 많은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었어요. 그리고 조회수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하지? 이번에도 좀 난리 나고 싶은데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 고르고 있었어요. 난리 나고 싶다 진짜 이번에도 했는데 해서 그럼 난리나 할까?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제가 또 블락비 선배님을 워낙 또 좋아했기도 했고 그리고 난리나라는 곡이 너무 멋있고 또 힙합이잖아요. 그래서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또 뽑나요? 다음 거. 아, 이제 너무 쉬워요. 어? 이게 뭐지? 어? 보물상자? 뭔가 해적 그런 건가 봐. 완전 멋있는 거 많이 준비해 주셨다.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심지어 초콜릿인가 봐. 감동. 심지어 사실 맞아. 아까 못한 그 대답 중에 후보곡 중에 닐리리 맘보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 해적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닐리리 맘보가 또 해적 컨셉이더라고요. 근데 해적 컨셉 해보고 싶은데 해서 막 닐리리 맘보도 후보곡이 있었어요. 편곡하는 과정에서 가장 집중한 부분은 나답게 하자에 되게 많이 집중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난리나가 원곡이 너무 강한 곡이라 쉽지 않더라고요. 원곡의 색깔을 되게 저로 막 하게 되기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소연이의 난리 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2절도 이제 가사를 바꿨거든요. 그거를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박. 이거는 제가 좀 챙겨가야겠어요. 또 해도 돼요? 이거 뭐예요? 봤는데 대박! 너무 멋있잖아? 제가 또 이런 걸 좋아하면 어떡해. 아쉽네. 감동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완전 이거랑 완전 세트네. 시청자분들께 전소연식 새해 덕담 및 2022년 한 해 응원 한마디. 2022년에는 2021년이 또 많이 이제 힘들었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2022년에는 좀 더 활기찬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더 행복하고 더 잘 되고 그리고 더 건강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또 열심히 컴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맞아요? 얘 졸은데 와 대박. 이거 제 팬 맞아요? 미쳤다. 어머. 대박인데 졸로 오케이. 전소연의 유스케 엑스 뮤지션 with you 난리나 의상 컨셉을 설명하자면. 이상 컨셉. 러블리? 러블리? 네, 러블리인 것 같아. 아닌가? 네, 러블리. 뭔가 너무 좋다.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현재 2022년 연말이라는 가정하에 수고한 자신에게 한 줄 평을 남기자면 연말 2022년 연말 아이고 2022년이야 벌써 2022년 연말이구나. 너가 25살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며칠 뒤면 26살이네 25살도 정말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 그 어떤 한 해보다 더 보람찼던 한 해였던 것 같아. 또 더 많은 것을 이뤘고 왠지 26살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 정말 너무 많이 고생했고 26살도 더 파이팅하자. 파이팅! 아 나이 먹기 싫은데 벌써 연말이네. 연초인데 연말을 했어. 되게 멋있는 거가 많네요. 우와! 엄청 뭔가 막 요즘 게 많이 나왔네요. 아 이거 메이크업 쓰는데 혼나겠다. 이거 코 했다고. 전소연의 2022년 컨셉을 설명한다면? 2022년 컨셉? 2021년이 조금 자유로웠나? 안 자유로웠는데? 아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저는 컨셉은 없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 2022년, 2021년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버랜드 분들도 꼭 2022년 행복한 컨셉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유스케 엑스 뮤지션 뮤직비디오에서 부를 노래는 블락비 선배님의 난리나이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 아 그리고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안녕. 미스터 조조 You say you're my right but it's no 저기 좀 봐 나는 많이 내 lover No 이게 특별히 허락할게 서